보통은 제품을 준비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와디즈에 게시되면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스토리의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디즈 상세 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느냐에.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의 파트너 워커슬로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연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쯤에 와디즈 PD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와디즈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던 공간이라 제가 메이커로 있었던 2년 동안은 사실 와디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이디어랑 이런 샘플만으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전을 두려워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와디즈는 이런 고민과 비용의 기간을 확 줄여줬어요.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은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시장에 맞는 상품을 선택했던 게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와디즈 플랫폼 자체의 매력을 느꼈으니 이 시장에 맞는 상품을 내놔야겠다. 제가 해왔던 아이템이랑 와디즈 플랫폼에 맞는 아이템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쓰지 않을까? 라는 게 유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노트북이 수납되는 가방 노네임백을 처음에 개발을 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태리 가죽, 30년 장인이 만든 이런 코드들이 좀 잘 되는 방향이었는데 사실 단가가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쓸 수 있다. 이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겠다. 천연 가죽보다는 비건 레더로 이제 진행을 해서 그 대신에 최대한 가죽의 퀄리티는 높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컨셉 없게 보여야겠다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메이커분들을 만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스토리의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디즈 상세 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느냐의 중요성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서포터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광고를 통해서나 호기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네? 이런 기능도 있네? 이런 호기심을 시작으로 스토리에 방문을 하고 목적성이 없이 왔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제품이 뭔지 빨리 파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단 인트로 부분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품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있으면은 괜찮다 판단을 하고 넘어가죠. 예전에 그 와디즈 파트너 이제 별도 교육을 받으면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쭉 있으면은 그 구간별 체류 시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확인 자료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상단 인트로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펀딩가를 확인을 하러 간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이고 이거 나한테 괜찮은 제품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가격을 보고 이게 나한테 지금 내 지갑 사정에 합리적인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펀딩 할까 말까를 결정이 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펀딩을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펀딩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로 와디즈를 대부분 접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내려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됐을 때 제품이 가진 정보라든지 이런 강점들이 충분히 잘 전달돼야 되고 가격까지 확인됐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잘 써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꼭 레퍼런스 하세요. 와디즈 파트너 서비스는 와디즈를 처음 경험하시는 메이커 분들에게는 저는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곳을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첫걸음부터 가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좀 크다 생각은 해요. 저희뿐만이 아닌 모든 파트너 분들은 와디즈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고 와디즈를 처음 진행하신다면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트너 서비스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그 와디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많이 물어봐야 돼요. 보통은 제품을 준비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와디즈에 게시되면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 미팅을 할 때 보통 많이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와디즈 펀딩이 시작하고
오픈 예정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이 사이에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본펀딩이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문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고 저희 워크슬로우에게 와디즈란 기회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예전에 네이커일 때는 이제 와디즈와 함께 같이 천천히 걸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2년 동안 수많은 시도도 해봤었고 도전도 해봤었고 어떠한 성과를 얻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파트너가 됐을 때는 저희가 그간에 이제 생긴 전문적인 베네핏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디즈, 저희 파트너, 메이커 이제 셋이서 같이 동행하는 느낌이에요. 서로가 이제 잘 걸어갈 수 있게 저희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